아까 조합원수 계산할 때 보면 우리 기출문제 나온 거 위에 뭐 이렇게 국가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 동의 얻을 때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만 계산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 그런 문제를 해서 최소한의 수를 구하세요. 몇 명으로 산정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면적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주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만 물어보고 몇 명을 최소의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풀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간 건데 그냥 그런 거에 너무 미련 두지 마세요. 예, 아마 이쪽에서는 그런 문제 안 나올 거예요. 해주려면 너무 복잡해 얘네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가는 거 몇 가지 가고요. 자 이제 보세요. 조합이 이렇게 결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거 같잖아요. 지금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근데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얘는 기본계획 이렇게 수립해서 미리미리 도시 정비사업 도시 단위의 정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 정해지는 기본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한다. 이거 하나 꼭 알아두시고 역에서 정해진 대로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얘는 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합이 정비계획에 부합되게 뭐를 작성해요?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시행자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조합. 그러니까 몇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사업 시행계획서에 관련된 건 반드시 청해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니까 얘는 뭐를 개최해서 총회 개최해서 여기에는 조합원 얼마 이상이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되고요. 여기에 관련돼서는 조합원 얼마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가반수. 근데 만약 여기 관련됐는데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거면 가반수면 안 돼요. 얼마? 3분의 2. 그래요. 그거 알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는 거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인가를 받고 시장 군수는 인가를 했다면 뭐 해주라고요? 고시. 인가 받은 걸 변경할 때는 뭘 받아야 되는데 인가. 경미한 건요. 경미한 거는 여기 사람들 많이 관련돼 있잖아. 그러니까 경미한 거는 뭐만 하라고 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여기하고 관련돼서 중요한 몇 가지만 딱 정리하고 가요. 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이 지금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재건축 사업하겠다고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인가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장군수는 이 사업시행계획서에 여기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층수와 관련된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는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인가를 내줘야 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몇 m 안에 200m 안에 뭐가 있다면 교육시설이 있다면 시장군수는 교육장 교육감하고 미리 뭐하라고요? 협의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둘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원래 조합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업을 누가 하더라? 지정 개발자가 해요. 누가 한다고요? 지정 개발자가 하면 믿을 수가 없죠. 시장군수는 인가를 내줄 때 정비사업비의 몇 프로? 20%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이자로 하여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자가 제대로 사업했어. 그러면 예치금 돌려줘야죠. 언제 돌려주느냐? 사업 다 끝나서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됐을 때 돌려줘야 돼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를 딱 알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1번 갑니다.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에요. 이거 사업 후에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정비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 임시 수용에 뭐하는 조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게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주택을 철거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소유자하고 세입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자들이 사업하는 동안 살 집, 그리고 살 집을 구할 수 있는 자금을 반드시 알선해줘야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는 거예요. 이게 1번 지문이 아마 그걸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선이죠? 예,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당의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게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또 무슨 사업이라고요? 재개발사업. 그거를 꼭 알아 하나 그냥 단순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자들은 임시 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에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까지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용 신청을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사용료는 받는다, 면제해준다, 면제해준다. 그거 알면 돼요. 그래서 국가가 시행자로부터 국가잖아요, 지금. 국가가 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신청을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건축물의 매매계약이 제3자와 이미 체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정당하다 이거죠. 그러면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요? 주거환경 개선. 여기다 써줄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사업을 할 때 개발이익 환수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국민주택 채권 있죠?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또 얘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얘는 몇 종 된다고? 2종 일반 주거지역 되는데 얘는 수용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몇 종 된다? 3종. 3종으로 의제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개선사업과 관련된 요 두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주택법 아니잖아요, 이제. 근데 어느 법이에요? 주택도시기금법이에요. 근데 개정됐잖아. 그래서 주택법 그러면 안 되고 주택도시기금법상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3번이 틀렸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전세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보세요. 이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되면 여기다 써줄게요. 관리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죠. 수립해서 시장군수한테 뭘 받아요? 인가를 받고 인가를 해줬다면 시장군수는 고시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를 받고 난 후에 낡은 건축물을 뭐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를 한다는 얘기는 종전에 토지하고 건축물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금지가 돼요. 언제부터?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고시일까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용수익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수익이 금지된다는 얘기는 용익권자는 자신의 용익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럴 때 용익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하나의 지문 뜬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인 토지는 당연히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본다. 눈에 하나 익혀두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은 사업 시행 순서죠. 예, 이거 하나 알아두면 돼요. 이거예요. 이거 질문처 뭐 나오고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맞아요? 조합 결성해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뭐 받고? 사업시행 인가고시 받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수립해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 다 끝나고 나면 준공 인가 받고, 자, 소유권 이전 고시에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4번 되는 거예요. 좀 전체적인 2번 지문 단순하지만 좀 잘 알아두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3번 재개발 사업에서 무슨 계획? 사업 시행 계획서. 이 두 가지 신경 써야 돼. 재개발하고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거 좀 딱 알아두시면 돼요. 포함될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 기존 주택의 철거 계획서 있죠? 요거는 재건축 사업일 때만 포함이 돼요. 재개발이 아니라.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얘는 건축물의 배치 계획, 임대주택 건설 계획,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아유, 4번도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 건축계획 이렇게 써야 돼요. 무슨 계획이요? 건축계획. 뒤에다가 이렇게 건축계획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요. 자, 우리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지침 정해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건폐율, 용적률 등과 같은 밀도계획이 여기 들어가요. 건폐율하고 용적률과 같은 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밀도 계획이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 사업할 때 구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어떻게 할 거냐? 한도 딱 정해주는 건 무슨 계획이고? 정비 계획이고. 그럼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사업 시행 계획서에는 어떻게 건축물을 뭐 할 것이냐? 건축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건축 계획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용적률 정해주는 거는 여기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4번도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4번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예,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무슨 계획? 건축 계획. 이런 말이 꼭 붙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4번도 틀려요. 답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계획 같은 거 사업 시행 계획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이에요.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일반적으로 조합이라면 총회 개최해서 얼마의 동의를 얻어라?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것만 알아두세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때는 조합 결성하는 거 아니죠? 그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도 동의를 얻어라. 아니지. 이자들은 동의 얻을 필요 없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조합이라면 총회 개최해서. 맞아요? 예. 조합은 얼마요?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지. 재건축 사업이라고 예외는 아니고요. 동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아니라니까? 조합은 얼마?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근데 사업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다. 이렇게 나왔네. 이건 별로 안 중요한데. 이걸 답 처리했네요. 정비구역 안에 면적 50%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지정 개발자라면 이렇게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자, 차라리 5번을 잘 알아두세요.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며, 맞죠? 이럴 때는 조합원 가반수의 동의 얻는 거예요. 근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누가 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5번 갑니다.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사업 시행 인가는 시장 군수가 하되, 맞죠? 예.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무슨 사업하죠? 재건축. 이거예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하는 재건축 사업이라면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면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인가를 내줘라 이렇게 돼야지 도지사의 승인받아서 인가내주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고요. 2번은 원칙적인 거 물어보는 거예요. 미리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가반수의 뭐를 얻으라고요? 동의를 얻어라.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이 공람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해줘야 합니다. 여기는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이런 걸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사익성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근데 사익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자 사업시행 인가를 내줬다면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공고 내용을 뭐 해주라고요? 통지까지 해줘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개발이라서 맞는 얘기고요. 4번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을 위해서 국가의 시설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뭐 된다고요? 면제. 그럼 이거예요.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임시수용 상응에 관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국가 지자체 거는 사용료를 뭐 해준다고요? 면제.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목적을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전세권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시행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6번 사업 시행 계획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작년에 나왔던 문제 이거는 시장 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누구래요? 지정개발자. 그러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개발자예요. 됐죠? 그러면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몇 프로를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0%가 틀렸고요.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나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 안에는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감, 교육장과 뭐하고 협의하라는 얘기고요.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 인가를 내주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물의 뭐 용적률 높이 층수에 관한 겁니다. 이럴 때는 건축위원회 뭘 거치라고요? 심의. 좀 알아두시면 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어요. 그럼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원칙은 다시 뭘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대지면적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건 경미하다 안 경미하다? 경미하다. 뭐만 하라고요? 신고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7번 재건축하고 재개발 사업의 소형주택 의무건설인데 이거는 뭐 수업시간에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런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과밀 억제 권역에서 어디에서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재개발 사업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합니다. 여기에서 어느 사업이요? 재개발, 재건축. 그럼 원래는 보세요. 원래는 정비계획에 건폐율, 용적률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여기에서 해야 돼요. 여기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여기에서 할 때는 이자가 원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적용해서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면 국회법에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 있죠. 거기까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혜택을 주면 반면에 의무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법적 상한 상정률에서 원래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이거를 빼요.
빼고 남으면 완화받는 용적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데 이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은 200%밖에 안 주어졌다면 어느 정도 더 하는 거예요? 100% 정도 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100% 중에서 일정 비율을 반드시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돼요. 무슨 주택을 건설하라고요? 소형주택.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택을 지으면, 소형주택을 지으면 이 소형주택은요, 시도지사, 뭐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심지어는 장관 있죠? 이자가 이거를 인수하는데 우선적으로 인수할 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예요. 그러면 이자들이 이 주택을 인수했다면, 맞아요? 네. 비싸게 팔아먹는다 그러면 안 돼요. 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반드시 활용해라 뭐 이런 요건들이 있는 게 지금 이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얼마 이하? 60제곱미터 이하고요. 소형주택의 의무건설은 투기가열지구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감일 억제권역이고요. 틀렸고. 사업시행자는 소형주택을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소형주택을 주택법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해라. 아, 이런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소형주택 의무건설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빼라. 아유, 이게 훨씬 큰데 바뀌었죠? 예, 국토법에서 정한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무슨 주택으로?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소형주택의 공급가액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로 하고요.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한 것으로 봅니다. 맞는 거는 5번이에요. 자, 넘겨보시면 시행자의 토지 수용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모든 시행자가 수용 사용할 수 있다. 틀렸죠? 어느 건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재건축 조합하고 가로주택 조합은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손실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에서 정한 용적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 이하 범위, 120이 아니라 125%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눈에 하나 익혀두시고. 자, 중요한 건 3번이에요. 시행자가 뭘 받으면? 사업시행 인가고시. 그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받으면 공치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좀 3번 질문의 의미를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재결 신청은 항상 사업 시행 기간 내에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용은 원래 사전 현금 보상 아닙니까? 근데 얘는 사후 현물 보상도 할 수 있어요. 준공 인가 후에 자, 건설된 대지나 건축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거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수용대금을 지급하는 건 정비법이 아니라 어느 법이라고요? 도시개발법. 자, 9번. 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정비사업의 대행자예요. 무슨 자요? 대행.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권리로서 시행자에게 기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시장 군수가 아닌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눈에 익혀 두시고, 자, 주거 환경 무슨 사업이에요? 개선 사업은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 줘야죠. 그랬을 때 임시 수용을 위해서 지자체의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정당하죠?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라. 눈에 익혀두시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비를 예치했다면 그 예치금은 언제 반환해줘야 된다고요? 정산금의 지급이 완료됐을 때 반환해줘야 합니다. 10번 가보죠. 정비사업을 위한 조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시장 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오해요? 엑스예요? 오해요? 아유, 웃기지 마. 여기 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에요. 시장군수가 어떻게 정비구역을 지정해? 결론 틀렸죠? 그러면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해? 틀렸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아, 1번 맞지 않아요. 예. 됐나요? 이해하셨어? 그래요.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에는 조합에게 수용권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물만 소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죠? 수용이 안 되니까 뭐 할 수 있다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얘는 맞고요. 순환 정비 방식은 모든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틀려요. 자, 보세요. 순환 정비 방식이 정비 구역을 이렇게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예전에는 이게 맞았어요. 모든 정비 사업은 순환 정비 방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 배워요, 안 배워요? 걔는 대규모로 한다고, 소규모로 한다고? 아유, 그렇게 소규모로 하는데 이걸 순환 정비 방식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순환 정비 방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게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는 안 된다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순환 정비 방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3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것도.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나왔죠? 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이면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쓰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수용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수용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게 세 가지나 돼요. 그래서 좀 잘 정리해 두시고. 자, 11번 임시수용 시설의 시설 등의 조치. 어느 사업하고 어느 사업이라고요?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1번은 맞겠죠?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 일시 뭐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신청을 받은 국가,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고, 국가,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 신청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정당하다. 거절할 수 있고, 국가 지자체 것만 사용료가 면제되는 거지 공공단체나 개인권은 사용료 면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하면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임시소용시설 철거하고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자, 12번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서 특례적 사항 1번 2번은 읽어보시고요. 자, 3번 가봐요.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 벌써 틀렸죠? 상가는 어느 사업이에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3번 지문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해 줄 수 있다. 요거는 재개발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4번 갑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 알아두시고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있는 거는 어느 사업이라고요? 재개발, 재건축. 됐어요? 어디에서? 가밀, 억제 권역.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재건축에 무슨 사업이라고요? 재건축. 재건축에 이제 동그라미 땅 쳐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아시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2번은 양호 밀집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 사업의 시행 방식은 무조건 되고 환권 방식. 그리고 재건축에는 안전진단 하고 들어와야죠. 수용권 인정하지 않으니까 매도 청구. 그 다음에 재건축은 주택단지에서 하는 거죠. 주택단지에서 자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토지 분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토지 분할이라는 얘기예요. 요 세 가지는 재건축 사업에 있는 제도입니다. 자, 다른 데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맞고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해야 되고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건축물은 수용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뭐를 하라고요? 매도 청구. 답은 5번이고요. 14번 재건축 사업이에요. 또 무슨 사업이요? 재건축 사업 등이네. 또 등이 나왔네. 양호, 밀집,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 기억법 맞네요.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틀렸고요. 4, 디귿번은 주거환경 무슨 사업이요? 개선. 개선에서 동그라미 치면 되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자, 리을번 투기가열지구에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이죠. 재건축이라면 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O에 X에요. X. 그래서 옳은 거는 기억 디귿이에요. 요 정도에서 사업시행계획서는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환권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무슨 계획 수립하라고요?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건축물 토지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체한지하고 똑같아요. 얘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분양 신청 기간 같은 거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게 분양 공고예요. 분양 공고해서 이때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하고 분양 신청 기간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랬을 때 분양 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해주고요. 그래서 요 기간 안에 원하는 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분양을 신청해라. 항상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날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자별로 시행자가 분양 신청에 현황을 기초로 이 얘기는 분양 신청한 자별로 분양
대상자 별로 자, 딱 맞게 적응 분양하되 됐어요. 몇 주택? 1주택 공급의 원칙으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모별로 분양 대상자별로. 근데 건축물하고 토지로 돌려줄 때는 주로 평가식으로 한다 그랬죠? 평가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종전에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사업시행 인가고시일. 그러면 이 사람이 분양 신청한 거 있겠죠? 그래서 분양 예정인, 분양받을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분양받을 예정인 대지 건축물이 있어요 아니면 계획상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계획상에만 존재하는 거잖아. 아직 이거 받고 난 다음에 철거하고 공사를 하니까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구체적인 가격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추산액. 계획상으로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한 추산액을 써주고요. 자, 이자들은 부담금을 내야 되니까 정비 사업비의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총회를 개최해서 뭘 개최해서 총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해야 되잖아. 조합원 20% 이상 참석해서 가반수 동의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세 가지 사항은요, 총회 개최 예정일 1개월 전에 요 세 가지는 분양 신청한 자 있죠? 그 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원래는 몇 주택 주는 건데? 1주택 주는 건데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만 알면 돼요. 자,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서 하는 무슨 사업? 재건축. 얘는 투기 염려 없으니까 소유한 수만큼 주고요. 또 하나는 2주택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2주택을 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 있죠. 이 가격의 범위 안에서 2주택을 줄 수 있는데 한 주택은 반드시 무슨 주택이어야 되고? 소형주택이어야 되고 이 소형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또 하나 생긴 게 새 주택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몇 주택? 새 주택. 투기 염려가 없는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라면.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라면 몇 주택 준다고요? 새 주택.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거.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에요, 공동 주택이에요? 단독이죠. 그러면 얘는 한 주택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잖아. 이 사람한테 한 주택 주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가구 주택이라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 가격을 나중에 집합건물 지을 거 아닙니까? 집합건물 지었을 때 분양 최소 단위 분양 가격 있죠? 예, 최소 단위 분양 가격으로 나눈 것만큼 돌려주게끔 돼 있어요. 다가구 주택이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의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 15억인데 나중에 최소 분양 단위 가격이 몇 억이라면? 4억이라면 이거를 갖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는요 몇 주택 받을 수 있냐면 15를 4로 나눠요. 4, 3, 12. 그러면 3점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있는 소수점은 무조건 내고 버립니다. 그럼 몇 주택 주는 거예요? 새 주택 공급받을 수 있어요. 이런 자도 이거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과밀 억제 권역인데 투기가열 지구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닌 곳에서 하는 뭐라면? 재건축 사업이라면 얘도 투기 염려 없잖아요.
몇 주택 준다고요? 세 주택 준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가봐요. 이제 이렇게 딱 보고 가면 되죠. 1번 분양 신청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안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 기간을 통지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이게 분양 공고고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시공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공고하고 분양 공고해라 이런 얘기고요. 분양 신청 기간은 분양 신청을 모한 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는 거고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날 다음 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이거 아니에요. 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되고요. 4번이 틀렸고 자 5번은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2번 가겠습니다.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분양계획을 말하고 환지계획과 유사하며 환권계획이라고도 한다. 맞아요.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일로부터 아니죠. 언제부터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분양 공고하세요. 2번이 틀렸고요. 자, 분양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즉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해라 이런 얘기고요. 4번 분양 신청하지 않았다면 밑에 나오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현금으로 모하고요. 청산하고요. 분양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 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3번 관리처분계획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거. 관리처분계획은 시행자가 수립하는 분양계획을 말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는 위치, 지목, 면적, 토지를 수리, 이용성, 환경을 고려해서 작성한다. 아니죠.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릴까. 알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죠. 자, 보세요. 환지계획 있죠. 우리 환지계획 배웠잖아요. 얘는 모별로, 필지별로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환권 방식으로 왔을 때 정비사업에는 관리처분 계획이죠.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신청한 자, 분양 신청한 자별로 작성하는 거죠. 예. 보세요. 환지는 미개발지예요. 그래서 종전토지가 있어요. 그렇죠? 사업이 안 왔다 하더라도 여기 종전토지 있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다 뭐만 되는 거예요? 대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응한지 하기 위해서 얘는 필지별로 할 때 이 토지하고 이것까지 비교합니다.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있죠? 이걸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하는 게 환지계획이에요. 근데 얘는요 이게 아니잖아. 얘는 지금 낡은 건축물 있는 거죠? 아직 철거 안 했잖아. 그리고 새 건축물 짓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획상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는 절대 얘를 고려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것만 지금 현재 있는 종전의 토지하고 건축물 있죠? 이것만 따집니다. 그래서 얘의 이거의 자 위치는 안중이 다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갖고 따진다고? 면적, 그 다음에 이용상황, 환경 요것만 고려해서 작성해도 딱 맞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고 모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틀렸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스스로 방식밖에 안 되잖아. 걔는 환권 방식하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없죠? 틀렸고
시행자는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날 다음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되고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등에 대한 사용수익이 금지된다. 언제부터 금지된다고?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고시되고 난 후부터 금지되는 거지 사업시행 인가고시일이 아니죠. 틀렸고.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자에게 통보해줘야 되고요.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 당의 지자체 공부에 고시해줘야 됩니다. 5번이 맞아요. 4번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됐을 때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시행자가 수립해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라.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분양, 간분양할 수 있다.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분양 부지정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으면 증환지, 환지부지정, 입체환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분양 설계도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을 기준으로 수립해야 돼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해야죠. 5번이 잘못됐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의 효과입니다.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이를 처분 관리해야 하고요. 종전의 토지 등 소유자 기타 권리자는 종전 토지 등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며 금지된다 이런 얘기죠. 권리 설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용익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의 건축물을 뭐 하세요? 철거. 3번을 좀 잘 알고 3번 때문에 2번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종전의 토지건축물은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새로이 용익권을 설정하고 들어오는 자는 계약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기간이요? 계약기간. 민법 민사특별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겁니다. 6번 재건축 사업에 무슨 사업이요? 재건축. 재건축에 좀 신경 쓰시고요.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관리돼야 되고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고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대상자별 맞죠?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무슨 액? 추산액이 포함되어야 되고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관리처분 계획 안에 이미 어느 거를 받겠다라고 해서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자가 이거를 뭐 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빠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수립한 걸 인가받은 걸 뭐 해야 돼요? 변경해야죠. 근데 그자 스스로가 포기한 거예요. 경미해요 안 경미해요? 경미하다. 이럴 때는 인가받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신고해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뭐 할 때는 변경할 때는 됐어요? 뭐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해라 이렇게 돼야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의결 거치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관리처분 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다 이거죠? 그래서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는 건 경미해요 안 경미해요? 경미하죠. 이럴 때는 시장군수에게 뭐만 하라고요? 신고. 네, 그래요. 7번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토지의 임차권자들은 사업시행자의 뭘 받으면
동의를 받으면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재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얘가 맞고요.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면 시장군세 인가받아야 되고요. 관리처분 계획을 중지, 폐지, 변경하고자 할 때도 시장군세에게 뭘 받아야 돼요? 인가. 하지만 경미한 건 뭐하라고? 신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은 지상권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 정도 알면 되고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8번 갑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이다. 틀린 거.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해도 한 주택 주는 거죠. 1번이 틀렸고,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축물은 간분양할 수 있고,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근로자 숙소용으로 갖고 있으면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고,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분양 부지정하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답은 1번이 틀렸고, 자, 9번. 재건축 사업에, 무슨 사업이요? 재건축 사업에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멸 억제 권역 내 투기가열 지구다. 그런데 1세대 3주택을 소유했다 이거죠? 예. 몇 주택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아니에요. 예, 틀려. 예,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자, 봐요. 다른 단서가 없잖아. 만약에 주거 전용 면적이 다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겁니다. 그랬다면 무조건 내가 1주택이에요. 근데 그 지금 분양받을 주택의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2주택도 공급받을 수 있다니까?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2주택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신 한 주택은 반드시 무슨 주택이어야 된다? 소형 주택이어야 한다. 최대 이런 말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번은 최대 몇 주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2주택.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런 단서가 없기 때문에. 가멸 억제 권역 외 지역이면 무조건 내가 뭐 한 만큼? 소유한 수만큼. 그래서 기역번은 2주택. 니은번은 3주택. 이렇게 돼야 돼요.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 5번으로 해야 돼. 5번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답 처리를 하려면 여러분 밑에 단 이런 거 나오죠? 그 밑에 분양받을 주택의 규모는 다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라는 거에 딱 들어가면 답은 1주택, 3주택 되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좋아요. 110번 갑니다. 관리처분계획 기준 정비구역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 이렇게 되고요. 가멸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이니까 소유한 수만큼. 가멸 억제 권역의 투기가열 지구입니다. 재건축이네요. 투기가열 지구죠. 한 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한 개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원칙은 이렇죠. 원칙은 문양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라도 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한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중 한 주택은 소형 주택이어야죠. 6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 그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3년간 전매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셔야죠. 11번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주택의 공급, 여태 그거 다 한 건데, 1번 2인 이상이 1토지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 1토지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1토지를 공유했어요. 토지를 갖고 토지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 나오는 거예요. 시도 조례로 무엇을 주택을 주택 공급에 관해서 따로 정하고 있다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가맹 제건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소유한 수만큼, 근로자 숙소 소유한 수만큼, 가맹 제건역에 투기가열 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이니까 새 주택, 2주택이 틀렸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새 주택인데 다가구 나왔죠.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거 아까 설명해 드린 거고요. 12번 지상권자 등 용익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익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지. 임대료 감액 청구할 수 있다. 틀렸고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계약상의 금전반환 청구권은 시행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요. 자, 구상할 수 있고, 구상에 응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5번 하나 신경 쓰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 체결되는 용익권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에 대해서만큼은 민법, 민사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3번 가격평가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가격평가는 자,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에서 산정한다. 근데 전제요건이 있어요. 요거 하나만 단순하게 알면 돼요. 보세요.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있죠?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항상 종전토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자, 보세요. 얘네는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게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종전토지건축물 가격 산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익성이 있는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있죠? 가로주택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얘는 나뉘어요. 첫 번째는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1인 이상,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한 1인 이상, 이렇게 서로 합친 거 산술평균합니다. 요 차이점만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뭐가 없는 거예요? 이날을 기준으로 누가?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이게 없어서 틀린 거예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 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시행자 및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산정할 수 있어요. 전원의 합의 이렇게 돼야 되고, 관리처분 계획에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항상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유, 4번. 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는 거예요. 미리 예치하는 거예요. 틀렸고,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시행자가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을 준용해서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산술평균해서 산정한다. O라고 X라고 X. 얘네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한 명씩 추천한 사람과 한다고요. 14번 기준일이에요. 아까 우리 배웠을 때 정비법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은 언제라고?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근데 시도지사는 투기적 유입을 방지하기라면 기준일을 이 앞에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기준일 다음 날로부터, 그렇죠? 예, 기준일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 권리자가 있어도 그 자는 인정 안 인정?
아닌정. 그러면 그거 찾는 거예요. 1번 한 필지의 토지가 수 개의 필지로 분할됐다. 소유자 늘어나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4번에 보면 수 개 필지의 토지가 한 필지의 토지로 뭐 됐어요? 합병돼서 토지 소유자가 줄어들었다면 이런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4번. 넘기세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권리의 이전입니다. 자, 빨리 가죠. 아이고, 아까 또 똑같은 얘기네. 한 필지의 토지가 수 개의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있어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이게 기준일이라고 그랬죠?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한 날, 기준일 이후에는, 다음날 그러면 안 되죠. 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일로 해서, 그러면 안 되지. 기준일이 기준일이 되는 거죠. 이날을 기준일로 해서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건축, 토지,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한다. 이렇게 다음날이 들어가서 틀린 거고요. 청산금은 소멸시효 걸립니다. 5년간. 권리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은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 건축물에 당연히 설정된 것으로 보고요. 4번, 5번은 5번 읽어드립니다.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분양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6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입니다. 시장 군수가 아닌 시행자라면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 군수에게 뭐 받으세요? 준공 인가.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신경 쓰고요. 측량 분할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전할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요. 그러면 4번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언제? 다음 날에 권리 변동의 효과가 생기고요. 등기는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는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때는 14일 이내가 아니라 뭐 없이? 지체 없이. 15번에 5번 지문이잖아요. 틀렸네요. 정비사업에 관해서 이전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하지 못합니다. 17번 답만 읽어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한 거니까. 5번 저당권자는 청산금을 지급받은 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민법 얘기죠. 물상대위권이 하려면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18번 사업 종료 후 시행자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1번은 청산금의 의의. 맨날 배우는 거고. 2번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 후 확정된 청산금을 일괄징수 일괄교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3번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했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4번은 아까 똑같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고. 청산금 소멸시효 걸린다 그랬죠? 예, 몇 년간? 5년간.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다음 날이 없어서 틀렸네요. 자, 이번에는 19번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20번 풀어드릴게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했다면 준공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줘야 되고요.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 실시하고요. 4번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냥 의뢰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등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예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칠 필요 없고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5번 지문도 한번 신경 쓰면 시행자가 아닌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전일에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허가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1번 풀어봐요.
이거 알면 돼요. 준공인가 이정곳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군수라면 준공인가 안 받겠죠? 왜요? 자기가 인가권자니까. 틀렸고,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주택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 언제? 다음 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야죠. 틀렸고, 정비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종전 건축물에 설정된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싹 설정된 것으로 본다. 얘가 맞네요. 한국주택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했다면 준공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정리의 문제가 21번 문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비법은 이 정도인데 문제 엄청 많네. 어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서 복잡한 것 같은데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정비사업 6가지 알고 조합 알고 그 다음에 자 관리처분계획 알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